딸기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시래기 위쪽의 다육이들입니다. 먼저 눈으로 쓱 살펴봤는데요. 가장 기분 좋게 변화한 거는 호빗 염자가 붉게 물든 모습입니다. 네, 물들었어요. 제가 호빗을 그렇게 예쁘게 물을 못 들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호빗이나 우주목이나 그런데 저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뭐 혁장은 뭐 어찌나 늠름하게 저렇게 붉게 타오르고 있는지. 주워다 기른 아이 같지 않은 당당함. 그리고 아이고야. 다육이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실은 휴대폰하고요 제눈 시선이 서로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저는 이제 또 다육이들 또 나름 또 제가 봐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저 ESP 창은 뒤로 치마가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거리대에다가 놔뒀더니 치마 어느 정도 교정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치마 넘어간 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저렇게 교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저게 된게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 어머 둘이 외모가 닮아가네. 하나는 라일락이고 하나는 저기 오리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두 개가 달랐는데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천대전송 얘는 키세스 군생입니다. 분갈이를 안 해줘서 얘가 분갈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진짜 들어온 지 오래됐거든요. 요 못난이들 모아다가 합식한 요 미인들 요 SP 창 똑같은 아이고요. 요 레티지아 너무 예쁘죠? 레티지아 화끈하게 물이 들어줍니다. 근데 레티지아가 안 된다고 레티지아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피아리스 쌍둥이를 제가 커피컵에 있던 걸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네가 세상에 화상을 입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계절에 화상을 입냐고요? 아, 정말 잘났어 정말. 저대로 놔둘 겁니다. 뭐 화상 입었다고 다르게 대우 안 해줍니다. 자, 피치 프라이드 얘는 루비 틴트입니다. 얘는 을려짐 너무 예쁘죠. 아우, 얘는 풀분해 있지만 사실 분갈이를 했는데 풀분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또 이렇게 막 목대가 자꾸 막 위로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갖고 거리대에다 맨날 나와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가벼운 화분에다가 한다고 하면서 제가 풀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진짜 짜투리기들 다 모아갖고 한 화분에 심어놨는데 색깔이 이렇게 오묘하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아유, 착해라. 밥값을 하고 있네. 옆에는 요거 티피. 티피도, 어머, 티피가 좀 거칠게 점점이도 물들었네요. 옆에는 온슬로우. 저 녀석도 제가 좀 키운 지좀 됐습니다. 얘는 블루미니마예요. 블루미니마. 아우, 예쁘다. 얘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요 녀석은 제가 입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전. 근데 잎이 이렇게 통통해. 1호예요. 1호. 제가 진짜 초창기부터 키웠던 입전이고요. 얘랑 같이 살고 있는 루비들 보세요. 얘는 그래도 이 루비들은 통통하죠. 산전수전 다 겪은 루비들입니다. 원래 루비가 띵글띵글하거든요. 근데 잘못 키우시면은 루비가 길쭉해져요. 안 이쁘게 키우신 겁니다. 요 킹마이더스는 나와갖고 홀랑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 입은데 지금 입장 많이 지금 정리됐죠? 요거 지금 목대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갖고 목대가 중간에 갑자기 뗀 동안이 잎이 없는 곳이 생겼어요. 근데 어떡해요? 적심은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저는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점 주변으로 새 잎이 나오고 있는 킹마이더스. 여기에서 화상이 있었던 거를 애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예쁘죠? 저거 폴덴시스.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사실은 제가 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색감이 저렇게 물이 드니까 갑자기 또 눈길을 사로잡게 되네요. 오랜만에 베라악인즈 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떠올라봐. 얘는 들으면 드는 대로 나오는 과정에서 바구니에다가 애기들을 자꾸 떨궈 가지고 예쁘다. 누가 금 베란다 안에서 키우라고 했나요? 이렇게 좀 약간 못생겨질 수도 있지만 좀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제가 얘를 왜 이렇게 했냐면 얘두개 합식한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베란다 안쪽에서 너무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럴 것 같으면 햇볕이라도 실컷 받아라. 그리고서는 거리대에 내놨습니다. 쟤는 살구미인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금 종류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경험상 괜찮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금 있고요. 저기 큐빅. 이 큐빅의 그 적심한 엄마는 다른 화분에 저쪽 거리대에 살고 있고, 얘 지금 뿌리 그 이하가 살고 있습니다.
아유, 탄저병으로 엄청 고생했던 제 블루서프라이즈가 드디어 대글대글 예뻐지고 있습니다. 저 안에 오도동통? 뭔노? 어머, 세상에, 열일을 하면서 크고 있네. 어머, 엄청 살쪘습니다. 어우, 세상에. 어우야. 얘는 희성. 희성이고요. 여러분, 골든바이솔 좀 보여드릴게요. 이 골든바이솔 친정자, 이 친정이 어디냐고요? 프리티다육인데, 프리티다육의 골든바이솔보다 제게 더 예쁩니다. 사장님, 보고 있나요? 잘 키웠죠? 예쁘죠? 너 근데 왜, 어머, 세상에, 거기서도 햇볕으로 가겠다고 약간 삐뚤어졌네. 거리대 1년 365일 있었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니? 골든바이솔 생장점이 살짝 삐뚤어져서 제가 요거 방향을 좀 틀어놓겠습니다. 요 예쁜 아이가 틀어졌네요. 너무 예쁘죠? 골든바이솔. 얘 가격대도 있는 바위솔이에요. 자, 아우, 시끄러워. 앞에 공사를 하고 있나 봐요. 없는 관계로 저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보여드려요. 요거는 블루엘프인데요. 블루엘프, 제1호 블루엘프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미니고사홍입니다. 아주 거칠게 물이 들었죠? 미니고사홍이 여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얘가 화상에 약간 취약해요. 얘는 백분이 없고 대신 왁스 성분이 있는데 얘가 조금 화상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호빗땅인, 아유, 예쁘게 물들었죠? 언제 물드나 했는데 이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 러우, 저기 키 큰 아이가 흑개리하고 흑개리큼. 어머, 우주목이 드디어 물이 드네요. 제가 저걸 보려고 우주목을 키웠거든요. 옆에는 올팻, 저쪽에 라일락, 저 그 내 귀퉁이에 있는 애가 라일락이고, 그 옆에 또 희성이 있습니다. 희성 있고요. 저는, 쟤는 뭐냐면 엣지콧이에요. 엣지콧인데 저렇게 색감이 됐고, 얘는 지젤이고, 릴리시나도 고생 엄청 많이 했고요. 플레르 블랑크 있습니다. 이쪽 거리대 다육이들 여전히 저희가 잘 돌봐주지 않아도 예쁘게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얼른 마칠게요. 오늘 즐거운 화요일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